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Basic English의 교재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자,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가 되겠어요. 자, 타이틀 필수동사 익히기 변신의 귀재라는 그런 타이틀 앞에 제가 닉네임을 하나 붙여줬어요. 변신의 귀재다. 변신한다. 변신.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동사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 움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움직이다. 자, 변신의 귀재. 자, 동사 파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움직인다는 생각. 그렇죠? 당연히 동자가 움직일 동자로 한자에서는 당연히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어에서 동사는 움직인다는 뜻 말고도 상태를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동사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동작도 있지만 상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동작도 있지만 상태도 있다. 여러분 왜 상태가 중요한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죠.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문질러요 이런 뜻이에요. love라고 하면 안 돼. love you라고 해야 돼. love가 문지르다는 뜻이야. love you 그래야지 love you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얘는 동작이고 결과적으로 I love you 그러면 난 널 문지를 거야. 그죠? 이런 뜻이고요. I love you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과 L 발음도 다르지만 위에 love는 동작이고 밑에 love you는 역시 love는 역시 상태다. 사랑한다 동작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베이직 잉글리시의 시작입니다. 그냥 무조건 동사다 그러면 기본 교재에서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 동사 그러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선 이제 동사에 대한 가벼운 그런 웜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게 좋겠어서 설명을 보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동사 그러면 동작이나 상태다. 나는 동작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상태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고시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 뭐가 있을까요? 동사 그러면 그렇습니다. 동사는 변신의 기재다 그랬는데 변신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신하느냐 3단 변화를 한다는 거 3단 변화 들어보셨죠? 예, 띠틀이나 이런 3단 뛰기가 아니고 3단 변화를 한다. 사실은 3단 그러면 1단, 2단, 3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변화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존재하는 동작이나 상태는 3단의 의미로 변화하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일단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loved 이러면 과거형이 되고 loved 그러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loved도 마찬가지 loved, lov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d나 ed를 붙여서 d나 ed를 붙여서 d나 ed를 붙여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규칙 변화라고 그래요. 규칙으로 3단 변화한다. 규칙적으로. 그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모양이고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모양이고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P다, PP다, PP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모든 영어에 존재하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세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데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다.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이거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기에서 과거 분사하고 과거 완료하고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과거 완료는 had pp를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had pp. had pp. had known. had run. had made. had gone. 이런 식으로 이게 과거 완료고 그때 그 뒤에 쓰여 있는 pp가 과거 분사입니다. 어떤 동사든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근데 비동사는 좀 다양하게 변하죠. am, are, is 이렇게 변합니다. 비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I am, we are, she is, he is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얘는 과거형이 뭐냐? 이 비동사의 과거형은 단수는 was, 복수는 were.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been이 있습니다. been.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돼. 잘 봐요.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자, 지금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작은 진행 중의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I study. 이러면 나는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로봇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I am studying.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해서 동작이 되죠. 그렇지만 동작은 BING로 표시할 수 있으나 사랑한다는 표현 I love you 이것은 I am loving you라고 쓰지 못한다는 거죠.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가 만들어질 수 없어. 자, 일단 잊어버리고 비동사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세 가지 존재하고 과거형 동사가 두 가지 존재하고 과거분사가 하나입니다. PP. 그러니까 동사라는 놈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제멋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불규칙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규칙 변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든 변신의 귀재에서 변신이란 단어처럼 3단으로 모든 영어 속에 존재하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과거 완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 완료 아닙니다.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 분사의 형태로 변신하는데 그것을 속칭 현대 영어에서 가르칠 때 3단 변화를 한다. 3단 변화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하다는 동작으로 묘사할 수 없고 문지르다는 동작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동사도 상태입니다. 비동사가 동작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비동사의 뜻을 연구해 볼게요. 비동사 공부. 비동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동사에 대해서. 자, 비동사는 뜻이 보세요. She is over there라고 썼습니다. She is over there. 그녀가 저기 있군요. 그녀가 저기 있군요. 여기는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 있다. 자,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때는 is가 어떤 뜻이냐면 이다입니다. 이다. 그죠? 잘 봐요. 있다도 상태고 이다도 상태지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상태는 상태인데 있다나 이다가 이렇게 바로 상태를 나타내지만 지금 여기 잘 보면 그녀가 거기 있다는 상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존재.
있다는 존재고 이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동사는 존재와 상태로 나눠집니다. 존재와 상태로 나눠져요. 야, 기초영어라는 것도 공부하기로 시작하면 여러분 있죠? 365일 날밤 까면서 공부해도 그 깊이를 다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빨리 기본적인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 책을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고 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비동사를 공부합니다. 비동사는 이다라는 상태와 있다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녀가 저기에 있다. 이걸 일형식 문제를 하고 일형식 문장이라 하고 그녀가 선생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갔다고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동사라고 돼 있어요. 비동사가 일형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형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비동사 공부했습니다. 비동사. 뭐 당연히 여러분 비동사에서 I 다음에는 M을 쓰는 거죠. 그죠? U나 We 다음에는 R을 쓰죠. 그 다음에 She나 He나 It 다음에는 Is를 쓰죠. 그래서 1인칭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비동사가 딱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am이라는 비동사를 취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예요.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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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런 식으로. 근데 I라는 건 주어가 복수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는 거예요. you는 당신들 이러면 복수 개념이고 we는 우리들 하는 복수 개념이지만 you가 너라고 하는 2인칭에도 you are를 쓰고요. 너희들이라는 복수에도 you are를 씁니다. 그러니까 2인칭과 복수에는 are를 쓰고 1인칭의 I는 am만 쓰고 3인칭의 단수는 is만 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 영어의 동사는 어디의 귀재다? 변신의 귀재다. 첫 번째 정리하면 동사는 동작도 있고 상태도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의 지식을 조금만 늘려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동사는 3단의 변화를 한다.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변화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단 변화를 할 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은 D나 ED로 끝나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이렇게 제멋대로 am I is, was were, been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이 제멋대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3단 변화도 규칙적 변화를 할 것이냐 불규칙적 변화를 할 것이냐 요 차이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비동사예요. 그 비동사는 두 가지 경우로 쓰이는데 하나는 존재, 하나는 상태. 존재일 때는 있다라는 1형식 문장, 상태일 때는 이다라는 2형식 문장.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비동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행복해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해라 그러면, 그렇죠? Be happy 그러잖아요.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그죠? 좋은 일. 행복해라. 이렇게 앞에 you라는 말을 생략하고 너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너희들이 됐든 너희들 행복해라. 너 행복해라. 너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행복해. 행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be happy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you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된 채로 이렇게 원형,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서 문장을 이렇게 기술하는 걸 우리는 이것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명령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따라서 명령문으로 얘기해봐. 조용히 해, be quiet. 행복해야 돼, be happy. 그죠? 빨리 서둘러, 서둘러 그러면 서두르다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hurry up 그러면 서둘러라 hurry up 뛰어가 그러면 run fast 빨리 뛰어 run fast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것을 우리는 명령문이라 하고
자, 여기다가 be happy라고 안 쓰고 주어를 딱 쓰겠습니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주어를 써서 동사 보호의 형태로 이런 걸 평서문이라고 그래요. 평서문. 이를 빼버리고 원형을 써서 be happy 하면 명령문.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동사에 대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행복하다는 것은, 자, be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happy를 썼어요. is를 쓰고, 행복하다는 것은, be happy는 행복해란데, being을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동명사가 돼요. 동명사. 얘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서 주어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주어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단수가 된 겁니다. 자,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my choice.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지고도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행복하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근데 이걸 살짝 depends on you 이렇게 보세요. 행복해지는 것은 depend. 이게 동사잖아요. 근데 얘가 주어처럼 쓰고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다 s를 붙입니다. being happy depends. 그리고 여기다가 on 쓰고 you라고 씁니다. 이러면 보세요. 행복해진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행복의 불행에 대한 것은 너의 선택이고 너에게 달렸다.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being happy is my choice라고 쓰든 being happy depends on you라고 쓰든 그것은 결국은 문장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비동사라는 게 이렇게 ing를 써서 주어처럼 써서 동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사가 이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오히려 s를 붙여주죠. 단수일 때 단수에다가 s를 붙입니다. s를 여기 붙여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뒤에 붙어있는 얘가 뭐냐, 전치사예요. 드디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붙어있잖아요. 그럴 때 얘는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이런 거,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여기 하나 그냥 부사만 붙어있어. 이러면 얘는 타동사예요. 자,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자동사고 동사 뒤에 부사가 있으면 타동사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ut off, put on, 연기하다, 입다, 그죠? turn off, 꺼다, turn on, 켜다, 이런 건 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참고하면 이런 개념이 되죠. turn on, 이때 on은 전치사 아니고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turn off, 이것도 부사예요. 그 다음에 put on, 이때도 on은 역시 put off,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입니다. 이런 부사들이 붙어 있으면, 이런 부사가 붙어 있으면 얘들은 전부 뭐다? 타동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자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부사고 어떤 게 전치사입니까? 아, 당연히 보세요. 온 다음에 유라는 것을 너에게, 너에 대해서 의존한다. 너에 대해서 달려있다. 목적어를 가지니까 얘는 전치사입니다. 부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어. 이런 게 이제 주의할 점인데, 어쨌든 머릿속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부사가 있다, 타동사고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다, 자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동사라는 것이 그냥 상태와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비동사에 ing를 붙여서 주어 자리에
동명사처럼 쓰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에 등장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처음에 달아놓은 변신의 귀재라고 되어 있는 변신, 비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신이 여러 가지 되죠. 그러니까 동사를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사를 철저히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암기할 것과 이해할 것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좀 어렵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식들은 형광펜이나 특별한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봐서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체계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씩 둘씩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문맥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읽어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투어를 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죠?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 번 가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하고 여러분이 그냥 책에서 딱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 유적지지만 그냥 내가 딱 책에서 한번 본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판소리가 하나 있다. 그럼 판소리를 10년 동안 그 곡을 만 번 이상 불러본 사람하고 목소리 좋고 젊음이 넘치고 파워풀한 젊은이지만 이 노래를 딱 두 번만 해본 사람하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죠?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뭔가 퍽퍽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만 도망가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애정을 쏟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좋아한다면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엄청난 시간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접촉하고 대화하고 지지고 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진 우정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듯이 언어 똑같습니다. 접촉 시간을 늘려야 돼요. 자꾸만 회독수를 늘리면서 이게 어색하고 나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게 내 몸에 자연스럽게 뵐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는 지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 와요.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다. 자, 비동사에 대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비동사는 동명사로 쓰여서 ing로 붙여서 동명사처럼 활용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비동사 가지고 한번 동명사 안 만들었고 투부정사 만들어 봅시다. 자, 투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비를 붙였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아, 투부정사야 이게. 투부정사입니다. 예?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투라는 전치사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am, are, is, was, were. 여러분 어떠한 영어책을 읽어도 to am, to are, to is, to was, to were 이런 얘기는 절대 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to 부정사에서 to라는 전치사 뒤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원래의 모양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root라고 하는데 root 이게 뿌리죠. 뿌리. root. root는 뿌리야. 이 was, were, is, are, am이라는 뿌리가 뭐냐? b예요. b. 요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원형. 원형질 할 때 원형 아시겠죠? 투 다음에는 뭐든지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얘가 조동사 역할을 하듯이 얘가 조동사인 것처럼 뒤에는 원형이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쓰면 투 부정사가 된다. 자, 방금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동사는 뭐 한다? 그렇죠. 3단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3단 변화할 때 맨 앞에 있는 건 어떤 형 동사? 현재형 동사. 두 번째 있는 건 무슨 동사? 과거형 동사. 세 번째 건 뭐라고 그랬죠? 과거 분사.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비동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m, I am, are, is. 자, 이게 현재형 비동사예요. 현재형. 이게 현재형의 동사죠. 자, 그런데 얘가 과거 모양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m은 was, are는 were,
그 다음에 is는 was. 자, 이렇게 was나 were의 모양으로 바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형 동사라고 그래요. 과거를 나타내주는 형태, 과거 형태의 동사란 뜻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동사다, 동사다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was든 were든 was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는 been, been, been입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동사란 말을 쓰는데 얘는 동사라고 하지 않고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잘 들어요. 모든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으로 3단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동사 아무거나 얘기해봐. 여기에 맞출 수 있어. 예를 들어서 name, 이름이죠. 이름. 이름을 붙이다, 이름을 짓다란 name이란 단어도 name이나 names, named, named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다, 사고하다의 think, think, thinks, thought, thought 변화합니다. 또 여러분 뭐 있어요? 그죠? 뭐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take, take, takes, took, taken 된다는 거, 그죠? 아, 모든 동사는 3단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거는 이 동사는 자동사고 부사가 있거나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변신하는데,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뭐가 짚고 넘어갈 문제냐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분,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분은 절을 형성합니다. 절. 절을 형성해요. 절. close. 이 절을 형성해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절이 아니에요. 구. 구를 형성합니다. phrase. phrase를 형성해요. 자,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으세요. 앞에 있는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절을 형성한다. 뒤에 있는 이거는 굳이 절이 아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한지를 한번 살짝, 이게 조금 이제 기본 용어지만 조금 이탈을 해보는 거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와볼게요. 자, I have, 그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A car, 그죠? Made in, 그죠? Germany라고 돼 있어요. 잘 봐요. I have a car made in Germany.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야. 만들어 본 거지. 나 국산차 가지고 있어. Made in Korea예요. 잘 보시면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여기까지 해서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저기 have 동사 한번 여기다 맞춰볼게요.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have란 동사는 현재는 have, has인데, 이것도 단수일 때는, 단수 주어일 때는 has, I하고 복수 주어일 때는 have, 그죠? 단수가 해지고 나머진 다 복수, 이거 주어예요. 단수 주어일 때만 해지고 이 주어가 I거나 I have 또는 we, you처럼 have를 쓰죠. 이렇게 되는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는 뭐냐? had. 여기 동사는 뭐냐? 과거분사는 뭐냐? had예요. 그래서 have, has, had, had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made 볼게요. made도 마찬가지. make 또는 makes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made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made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에 한 번에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made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 이 앞에는 절을 만든다고 했잖아. 절. 여기는 뭘 만든다고? 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이 made냐 이 made냐. 자, 이 made는 이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거 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는 만들어친이라는 뜻을 갖는 거야. 얘는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얘는 만들어친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는 절이 아니고
여기만 절이고 여기는 구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구의 형태가 되는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만들었다, 나는 독일에서 만들었다 자동차를 가진다가 아니라 나는 독일에서 만들어친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절과 주절을 같이 나란히 쓰지 못한다 얘기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들어갔는데 또 동사 못 쓴다는 거지. 요렇게 쓰이는 바로 요런 자리가 절이 아니고 구가 되는데 요런 구가 쓰이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얘가 들어가. 이게 다 구라는 거야 얘가. 얘들이 다 구야. 절 아니지.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것들이야. 요거든지 요거. 요 둘 중에 현재든 과거든 이 앞에 있는 3단 변화의 현재 과거형 동사는 절 자리에 들어가고 과거 분사는 구 자리에 들어간다. 이해됐죠? 이해 안 돼? 그럼 내 설명 다시 리와인딩해.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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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주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본강 시간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동사, 동작이나 상태, 동사 3단 변화한다. 동사 현재형, 과거형은 절을 만드는 거고 과거분사는 구를 만드는 거다. 모든 동사는 3단 변화를 한다. 그리고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자동사라 하고 부사가 붙어 있으면 그죠? 타동사가 된다. 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가 된다라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않는 이유가 있으면 잘 봐요. 보세요. He put on his plan. 자, 얘는 절대 전치사 아닙니다. 보세요. 그는 자신의 계획 위에서 놓았다. 그런 말이 있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 얘 잘 봐요. 얘. put, puts, put, put. 자, 가장 영어에서 힘든 게 이거예요. 어떤 동사는 동작이든 상태든 간에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똑같아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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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set, set. 그죠?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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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set, set. cut, cut, cut. 마음을 다치다에 hot, hot, hot. 야, 진짜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put은 뭐냐? 얘가 이 현재형 동사가 되면 3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s가 없다는 것은 얘라는 거야. 얘는 얘 아니야. 얘는 얘라는 거지. 자, 얘가 들어가면 그는 뭐뭐 한다. 그는 뭐뭐 한다. 그는 뭐뭐 한다. 그는 뭐뭐 한다지만 얘가 들어가면 그는 뭐뭐 했다. 그는 뭐뭐 했다. 그래서 쌍시오시들 과거 시제형 선호말 어미를 붙여야 돼. 여기는 한다 했다. 한다 했다 된 당한 그죠? 이런 식의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의 계획에 대해서 했다? 그게 아니라 그는 put on 그의 계획을 put on 그죠? 그의 계획을 뭐 했다는 거예요? put on 바로 그죠? 어디 어디에 올려놓다 그죠? 그의 계획을 제안하다 그의 계획을 어찌어찌 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put off 하면 그의 계획을 미루다 그의 계획을 연기하다. 그래서 이 부사야. 얘는 부사 전치사 아니야. 부사야. 부사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또 중요한 건데 보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He became a policewoman. Policeman. Policewoman 아니죠. Policeman이죠. He became a policeman. 또 he 그 다음에 became that suit well 썼습니다. 잘 봐요. 똑같이 became인데 잘 들어요. 동사 뒤에 명사 명사구가 있으면 타동사다 이러면 안 돼요.
동사 뒤에 부사가 있으면 타동사고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자동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전치사가 생긴 또는 뭐 부사처럼 생긴 녀석이 없고 a policeman, that suit 이게 목적어냐 아니면 보호냐 아니면 보호냐 봐봐요. 그는 경찰관이 되었다. 이렇게 같은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예요. 그가 깽이 되었는지 경찰이 되었는지 선생이 되었는지 공무원이 되었는지 어쨌든 간에 C 보충해 주는 말이야. 주격 보호. 같다고 놓을 수 있으면 명사 명사구가 얘하고 같은 개념이면 보호야. 근데 여기 잘 봐봐. 그는 그 수트와 잘 어울렸다. 그는 그 수트에 잘 어울렸다. 어울리다는 뜻이야. 얘는 얘는 되다란 뜻이고 얘는 어울리다는 뜻이야. 의미가 달라. 그때 얘는 그하고 그 수트하고 같다고 놓을 수 없는 거죠. 같은 게 그 사람이 수트야? 아니지.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그래요. 잘 알아두셔야 돼. 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없이 명사나 명사구가 나왔을 때는 같다고 놓을 수 있으면 보호고 다르다고 놓을 수 있으면 목적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기본 교재에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형식별로 외워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 기본 그죠? 여기 74쪽을 한번 보세요. 동사의 패턴을 익혀두자. 네 가지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A번 타입을 보시면 왼쪽에는 다 자동사고 오른쪽에는 다 타동사라는 의미가 돼 있는데 잘 들어요. 그 A번의 첫 번째 동사 워크는 걷다라고 되면 자동사인데 산책시키다라고 되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거지. 자, 나는 공원에서 공원길을 따라 걸었다. 자동사야. 하지만 나는 산책을 시켰다. 나의 강아지를. 이러면 타동사라는 거. 자, 유형이 하나의 동사가 어떤 의미를 자동사적 의미를 갖느냐 타동사적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따라서 변한다. 두 번째, grow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다, 자라다 그럼 저절로 크는 거 아니야. 자동사인데 뭐뭇을 재배하다. 나는 그 식물을 재배하였다. 나는 뭐 알로에를 재배하였다. 나는 또 그죠? 꽃을 재배하였다. 이럴 때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의 유형처럼 똑같이 의미에 따라서 자타동사가 달라져. 세 번째, run, 달리다라고 하면 자동사, 경영하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동사. 결국 A번 타입은 똑같은 동사의 뜻이 타동사의 개념을 갖느냐, 자동사의 개념을 갖느냐. 그래서 유형 네 가지 중에서 A번 유형은 동사라도 문맥 속에서 자동사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런은 달리다 자동사, 회사를 경영하다, 가게를 운영하다, 이때는 타동사고요. 인크리스도 안개가 증가하다, 차량이 증가하다 하면 자동사인데 반해서 그 사건은 증가시켰다, 긴장을 두 나라 사이에 이러면 타동사예요. 증가시키다. 그래서 A번 유형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문맥 속에서 잘 찾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1번. The butler walked the master's door. 그 집사는, 그죠? 집을 관리하는 집사는 그 주인의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그죠? 산책시키다라고 해석하시고. 두 번째, 농부는 수박을 재배합니다. 그 농부들이 수박을 재배합니다. 그죠? 이제 수박 먹고 싶다. 어쨌든 타동사죠? 재배하다. 세 번째, descendants 하면 후손이야, 후손. 그 후손들이 offspring이라고도 해. 후손을 offspring이라고 해요. offspring. 후손. 후손들. 자, 그 후손들이 have run. 밑줄 쳐요. have run. 현재 완료형 동사. 현재 완료형 동사.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모든 동사는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자,
과거분사 이렇게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 앞에 이 과거분사 앞에 이렇게 have, has, had가 들어갈 수 있는데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완료형 동사라고 그래요. 완료형 동사. 완료형 동사인데 have와 has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형 동사. had PP 하면 과거 완료형 동사. 그 완료형 동사는 왜 쓰는가? 완료형 동사 왜 쓰는지 아세요? 일정의 일정 기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딱 사실만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녀를 사귀었다. 10년이나 사귀었다. 3년이나 사귀었다. 그러면 사귀었다는 것을 단순히 사귀었다라는 사실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나는 10년 동안 during 10, for 10 years 보세요. I have associated with her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녀와 사귀어 왔다. 그죠? 기간을 나타내 줄 때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런 완료형을 씁니다. 영어의 가장, 영어가 나타내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완료 동사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the enterprise, 그 기업을 경영해 왔다. 그죠? 뭐 좋은,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그런 중요한 가업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투자하고 그저 젊음을 바치는 그 후손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마지막. The smoke has increased abruptly. 자, 스모그가 갑자기 증가해 왔다. Has increased.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전치사가 붙었다 뗐다 하면서 자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요. Wait for나 await는 wait for는 기다리다 자동사고요. 자동사라고 쓰시고 await도 기다리다. 요거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전치사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거 leave for 하면 뭐뭐를 향해서 떠나다. 써놓으세요. leave for 하면 뭐뭐를 향해 떠나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죠? 하와이를 향하여 떠났다 그러면 자동사 for를 써야 됩니다. 전치사니까. 그죠? He left for Hawaii yesterday. 그는 어제 하와이를 향해 떠났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치사 붙이고 leave 그러면 뭐뭐를 떠나다. 고향을 떠나다. 뭐뭐를 남기다. 뭐 유산을 남기다. 일단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붙었다 뗐다 하면서 전치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자타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다리다. 세 번째는 뭐뭐를 향하여 떠나다. 네 번째는 떠나다 남기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am, 그 팀은 뉴욕을 떠났다. 그런 것도 있지만 뉴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자, 두 번째, the place, 그 선수들은 아레나 경기장을 향하여 떠났다. 아레나 경기장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문은 이 두 개의 예문은 leave for를 써서 left for 과거형으로 left for라고 써도 좋고 그냥 left라고 써도 좋습니다. 이러면 어디 어디를 떠나다,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소가 목적지고 여기는 이 장소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미를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거기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Left for left 두 개 다 가능해요. 두 문제 다. 그 팀은 뉴욕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면 the team left for New York. 그 팀은 뉴욕을 떠났다는 거야.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데 첫 번째 것은 left for를 써놓으시고 두 번째 건 left를 써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경기장을 벗어나다 떠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거는 left for, 두 번째 거는 left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형 판단 유형. 자, 잘 봐요.
설명, account for나 explain, 디귿자형으로 묶어 이렇게. account for나 explain, 디귿자형으로 묶어. 얘는 설명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ccount for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account가 자동사고요. explain은 타동사입니다. arrive at와 reach도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묶어. 디귿자형으로 묶었죠? 그러면 여러분 arrive at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reach도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reach 다음에 그 콤마가 왜 붙었냐? 콤마 없애 주시고. 자, reach는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타동사. object to 하면 반대하다는 뜻이야. 반대하다. I wanna object to your opinion.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어. 반대하다. oppose는 반대하다. 그래서 디귿자형으로 또 묶으세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붙어있고 자동사로서 의미를 갖는데, 자, 형태가 다른 의미는 같은 판, 그러죠? 그런 동사도 있어. account for나 explain은 의미가 같고 arrive at나 reach도 의미가 같고 object와 oppose도 의미는 같지만, 그죠? 형태는 의미는 같지만 모양은 다르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번째, 형태 변화 판단 유형. 자,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모든 동사들은 뭐라고 그랬죠? 규칙 변화도 하고 불규칙 변화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rise나 raise는 구분되어 있는 거야. rise는 자동사로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rise, 떠오르다. rose, reason, 이렇게 ABC형의 3단 변화를 하죠. 자, raise. raise는 그것을 올리다. 그죠? raised. raised. 규칙 변화를 하면서 역시 타동사입니다. ABB형으로 변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거는 자동사고요. 두 번째 거는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형태 변화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불규칙 동사의 변화, 불규칙 변화 동사, 그래서 제멋대로 변하는 것들 여러분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그죠? 책받침 같은 거에다가 그 변화 형태를 써서 코팅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운 기억이 있죠?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때 ABCD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하고 전혀 이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대한 동사의 패턴을 익혀두는 거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페이지에 동사들의 의미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